오늘 할 게임은 허물이 샤크 청상아리. 청상아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보도록 합시다. 재밌겠다. 안드로이드 한국어 버전이 나왔어요. 재밌을 것 같죠? 일단 레벨이 1이라서 매우 약한 상태예요. 일단 뭐 곳곳에 있는 뭐 여러 가지를 먹어보도록. 아, 못 먹겠다. 아, 60초 후 핵폭발 그거 그 다운받아야 되지 싶은데 그것도. 아, 근데 이전에 제일 처음 1레벨 때 쓰던 그거와는 달리 상당히 얘는 좋네. 뭔가 이동 속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말 좋아요.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하러 가야 돼요. 나이스, 미션 해제. 자, 일단 출석 체크를 먼저 하러 갑시다. 출석 체크 위치는 여긴데, 여기 보석 상자 보이시죠? 이쪽으로 먼저 가야 해요. 저쪽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물렸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소리 크게 올리고. 바바바밤밤. 오! 미션 해제. 미션 다 해제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 미션을 다 깨야 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좀 해! 애들 너무 시끄러. 오, 미션이다, 미션, 미션. 미션 해제는 필수예요. 야채 심었어. 아, 야채 심다 그게 내 그 방이 생각이 안 난다. 아, 내가 아까 전에 그 먹었던 그 야채들. 풍성한 만찬. 특급 연회. 게살 오공. 오, 집게살이야. 좋아! 골드러시! 막 먹어! 막 먹어! 다 먹어! 잡사! 바닥에 있는 개 다 먹어줘요! 상어도 먹어주고! 그렇지! 아, 좋아요! 퀘스트! 또로또로또로! 자, 수중! 수중 인간도 먹어주고! 또로또로또로! 여기 왠지 퀘스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밑바닥으로 좀 더 가볼까요? 야, 레벨 5까지 했어! 자, 거북이도 먹어주고! 없네요! 빠지도록 합시다! 저 드디어 20레벨 찍었어요, 용사님! 아, 메이플 스토리. 반가워요. 아, 자, 상어 물리면은 먹어줍시다. 씹혔음. 사람도 먹어주고. 다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와! 펠리카나 치킨! 시원하게 먹어주고. 이거 또 그건데? 이거 막 히든 막 그런거? 골드러시! 골드러시일 때는 점수가 24배에요 막 다 먹어야 합니다. 스쿠버다이버도 먹어주고. 이야, 많이 먹었죠? 자, 출석체크. 이거 이번에 한글판으로 되고 또 패치도 돼가지고 정말 다양한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만에 펭귄 한번 먹으러 갈까요? 펭귄 갑시다. 펭귄 여행! 다 같이 펭귄 여행을 가요. 공중에는 정말 무서운 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젤리피쉬. 시간 연장. 좋아요. 자꾸 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우와! 엄청나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도 이거 엄청 큰 상어, 엄청 큰 상어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한국어판으로 다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새로 패치도 됐고 한국어니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다 먹어. 이것도 먹어. 좋아, 생존 보너스. 와, 박스 성애자. 저 박스도 먹을 수 있는 거란 걸 저 늦게 알았습니다. 도망가! 어서 도망가! 아직 약해가지고 애가. 아, 이 상어가 너무 약해. 상어가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일단 퀘스트부터 다 찾아야 되는데? 완전 그냥 당했네요. 막 꿍꽝꿍꽝에 당했어.
아,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저거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강한입니다. 이거 스팀 아니죠? 이거 모바일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르셨구나. 아, 모바일 게임인 거. 자, 저 여자도 다 먹어줍시다. 가오리도 뭔가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쫙 다 찢어 먹어요. 성대한 보너스. 양동작전에 당했다. 된통 당해버렸네. 이거 그 잠수함 부술 수 있는데, 잠수함이 부수려면은 상어가 강해야 돼요. 상어가 약하면은 잠수함이 부수지 않습니다. 일단 퀘스트 미션을 9개를 찾아야 돼요. 미션 9개 찾는 거. 미션 9개 찾고, 그리고 9개 깨고, 방종까지. 좋았어. 병진아, 넌 그것만 하면 방종을 할 수 있어. 병진아, 헝그리샷 그것만 하면 넌 방종을 하고 일찍 잘 수 있어. 자야 되잖아, 병진아. 많이 피곤하잖아. 미션 지급 하나, 둘.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네요? 두 개 더 찾는 거 일도 아니지. 낮에는 그냥 일하죠. 지도를 한번 살짝 봅시다. 봤을 때, 요 근방은 제가 다 디벼봤던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봐야 되나? 저쪽 가볼까요? 반대쪽으로? 그게 좋을 것 같아. 헝그리샤크 몇이에요? 헝그리샤크가 숫자가 있나요? 아유, 뭐야 저거? 저 친구 이상한 친구네 저거. 지상으로 갑시다. 청새치 보소. 자, 청새치가 방향을 틀 때 이렇게 애가 속도가 딱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먹어줘야 돼요. 저 계속 일은 똑같은데 하고 있어요. 퀘스트가 여기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냄새랑 지금 퀘스트 냄새가 퀘스트 이건 천데. 아, 없네요.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상하네. 이 근처 왠지 좀 느낌 나는데요. 좀 느낌이 살아있네요. 자, 이 밑에 과연. 상어 큰 애가. 와, 진짜 크네. 없네. 안 보이네. 아, 밑으로 좀 들어가는 공간도 아니네요. 어디 있다? 어디 있지? 아이고, 아, 쟤도 뭐 좀 강의식 먹는데 저거. 저거 안 가리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자, 스쿠버 간식. 위에 한번 볼까요? 지금 위에 있을 수 있잖아. 역시! 아, 나이스! 와, 기념! 약간의 좀 잔인한 장면을 풀고 있으니까 다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나이스! 와우, 다 씹어 먹어. 매우 강력하죠? 슬슬, 라스트 미션. 자, 요 근처. 이거 미션 완료했어요. 미션 뭘 완료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션 완료했습니다. 뿌듯하네요. 형, 큰 상어는 물. 아유, 폭탄. 오! 요거 뭐지? 거북이 잔치인가? 요 거북이가 엄청 많네요? 저 밑에 박스도 있어요. 아, 이 밑에, 저, 돈 같은 거, 저기 다 차면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되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네. 뭐야? 아, 육지의 별미. 떨어진다.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어. 수시롤. 원래 저, 에이, 못 먹어. 큰일났다. 피 없다. 어떡하지? 사람을 먹자! 나이스. 아, 미션 게임에 뭐가 좋아요? 돈 들어와요. 아, 다행이다. 자, 조심스럽게 싹 비켜주고. 자, 이제 퀘스트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맞죠?
아, 저 생존 에이스 저걸 어디서 먹지? 아, 나 생존 에이스인데? 생존 달인급인데 이거. 아, 참. 생존 에이스. 왠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좀 심해에 들어가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사람 한 명 먹읍시다. 피가 팍팍 차요. 일 몇 시에 가세요? 일은 그냥 내일은 아침 일찍이기 싶은데 오늘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돼요. 왠지 요 높이 여기 좀 삐러운데 지금 여기 좀 느낌 오는데요? 여긴가? 아 왜? 아 물렸어 아니네요. 완전 틀렸다. 어떡하지? 상어를 일단 상어 피했어요. 그 아까 막 그 센 상어 있었잖아요. 큰일 났다. 또 피었다. 오 거북이. 야 말은 아 진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런 기분 좋아서 어딜 도망가려고. 와 먹어줘야 돼요. 어 이거 뭐야? 주스 왜 사람 안 먹겠죠? 자, 좀 간지나게. 쟤는 너무 높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 오! 아, 위험해요. 굶주렸대요, 우리 상어가. 뭐야? 뭐야, 저거? 물개다! 물개가 절 물어서 보냈어. 뭐지? 쿠킹 비바! 맛있는 햄버거와 도넛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 여러 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톡톡톡톡톡톡톡. 아, 음식을 차린 뒤에 맛있게 이래 차려봐요. 그렇다네. 재밌나, 이거? 저는 헝그리 샤크나 하렵니다. 피라냐 말고 아까 저 그거던데 그거 막 뭐였지? 그거 걔 물개 하얀색 물개. 맨날 물개가 상어를 물어뜯는다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카트 해보세요 내일. 뭔 소리죠 이게? 안돼 정신차려 컴퓨터야 숨 쉬어. 어떡하지 이거. 특단 조치. 잠깐만 해체하고 다시. 네 한글 정식판이에요. 빠밤. 빰. 아 됐다. 오 고요한 밤. 아 거룩한 바다. 자, 첫 시작지역. 제 시작지역이 여기니까 어? 왠지 여기 좀 느낌 온다. 여기에 그거 있지 싶은데? 도배 채팅은 하지 말아줘요. 여기 왠지 좀 미션 있을 것 같은. 아, 나 이렇게 금방 어, 폭탄! 아이고 저는 내일 아침에 일해요. 카트 안 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자, 물속 깊숙이 들어가서 남은 퀘스트를 찾도록 합시다. 퀘스트 총 몇 개지? 9개. 꼭 찾아야 돼요. 도진!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갑시다. 도도도던던도도도던도도도던던도도도던던도도도던.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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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턱 깊숙이. 자, 물고기를 먹어가면서 폭탄
폭탄 조심이요. 오! 아. 아, 목한보, 아, 목한보 맞나, 저거? 아, 이거, 안 좋은데. 퀘스트 하나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쓸데없이 죽고 있다. 퀘스트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덩치 크면 클수록, 덩치보다는, 다음 단계 상할수록. 단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게 가능해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은? 아까 저 바닥도 아니었으니까. 사람이다! 일단 사람 좀 먹고 좀 더 찾아봅시다. 이제 보자. 날아가는 펠리칸 5마리, 어부 3명. 어부? 어부면 낚시하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건가? 일단 미션 좀 깨죠. 자, 나르는 펠리칸 이렇게. 아유, 자, 길을 모아서 이렇게. 아이고, 나이스. 떨어질 때 모은 거죠. 자, 저공 비행하고 있는 펠리칸이 있을 겁니다. 분명 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도 한 번씩. 아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예. 아하, 나이스. 어, 미션 깼죠? 아, 한 마리 남았네. 자, 아, 투, 아, 어휴, 펠리칸이 없지, 왜? 스물스물 한 마리 보일 때 됐는데. 떠다, 펠리칸! 이상하다. 날아가는 펠리칸. 날아가는 펠리칸? 아, 딱 떠오르려고 할 때, 이럴 때 쫙. 갑자기. 자, 어부 3명. 어부 3명이랑 도세치 3마리. 도세치? 도세치가 뭐이지? 저는 저 그거 할 생각이 없는데. 아, 어부! 왔다! 어부다! 자, 저 가까이 가면은 뭐. 야! 한 대에 어부가 3명 있네요. 오! 자, 마지막 후식으로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 한 명 사랑 먹어주고. 아이고, 아프다. 다시 찔렸어. 자, 다음 미션을 또 찾아볼까요? 보자. 도세치 3마리, 기뢰. 아, 해저 아이템 한 개 찾기. 해저 아이템 한 개 찾기는 정말 쉬워요. 기뢰 세 개가 문제인데. 이거에 하나거든요. 하나 먹고 사람 먹고 또 하나 딱 이렇게 터트리고 또 이제 아! 제가 도세치다. 제가 분명 도세치예요. 갇혀있는 여자는 뭐임? 그냥 막 그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막 저렇게 막 스릴 느낀다고 막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겁니다. 정말 실없는 거죠. 아, 상어 말고 그 도세치 이렇게 막 코가 뾰족한 그런 애가 있어요. 아, 내일 학교랑 학원 잘 다녀오세요. 자, 이제 도세치 먹고 일단 저 폭탄 없애야 되죠. 자, 일단 폭탄이요 직접 저렇게 몸으로 다 터트려 주도록 합시다. 다 먹고 싶은 것을 먹어. 자, 폭탄이 안 보이네. 이 폭탄이 보여야 되는데. 아, 이 폭탄이 좀처럼 보일 생각이 없네요. 여기 없나? 어, 잠깐만. 아까 그 도세치, 그렇지! 됐어. 자, 여기죠? 일단 폭탄 하나 딱 터뜨리고, 밑에 가서, 뭔가 좀 피화되고, 살이 되는. 아! 아, 저 가오리 너무 세다. 지금 가오리하고, 망치 상어라고. 뭐야, 이거? 잡는 허니스크림.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허니스크림. BGM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화면으로 이해하는 허니스크림. 뭐 그런 거죠.
허니스크님 맨 그거네.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 제일 초창기 때 나온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졸리지 않아요. 말똥말똥합니다. 아까 전에 배가 불러서 순간 좀 졸리긴 했는데 지금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얘가 도세치인가? 도세치 뭔가 힌트 같은 게 있지 싶은데? 진짜 빠른 패스트푸드. 아 맞네 맞네. 아까 전에 그 엄청나게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걔네들이 도세치네요. 확실해졌다. 자 일단 저 폭탄에 다섯 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와 왔다 왔다. 오 좋았어 좋았어. 몇 개 먹었죠? 요 정도 높이였나? 요쯤인데? 아 패스트푸드 도세치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 도세치가 안 보이네요. 이게 항상 뭐라 하면 안 보여. 자 조심스럽게 가봅시다. 분명히 저기 아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 아니 이미 먹은 건가? 가만히 좀 기다려봐. 너무 빨라. 조금만 내려가서. 어디였죠? 아니 어디였지? 먹방은 아까 했어요. 저 지금 도세치 지금 3마리 먹어야 되는데. 아 도세치 한 마리만 더 먹으면 되는데. 자 도세치 왔다 왜 저 도세치 먹다 내 죽겠다. 일단 지상에 올라가서 사람을 좀 먹읍시다. 사람을 좀 먹어야겠어. 자 이제 사람 식사. 역시 배가 든든해지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유 저 가오리만 보면 화가 났네. 저 가오리는 일단 피하도록 해요. 제가 약하니까 가오리는 피하도록 합시다. 이쯤에 도세치 한 마리 다니고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요쯤이었는데? 이상하다. 아유 이 근처였는데? 자 일단은 뭐 조금 좀 먹어주면서. 이거 폭탄 한번 닦고 거북이로 몸보신. 이 근처인데 도세치 하나 나올 때 도세치 하나 나올 때 됐는데 지금 도세치 이거 참 저를 골치 아프게 하네요. 도세치 들어와. 도세치 우리 세치 도세치. 지금 별의별 이상한 거 먹히고 있고. 아 이상하다. 아닌가? 이거 맞죠? 잠깐만. 맞아! 찾았다! 오 나이스! 아 나이스 드디어 찾았다. 오 맞네요 여기? 도세치 넘치네요. 그 도세치 다모. 야 깜짝 놀랐네 갑자기. 어우 나이스. 아이고 제가 폭탄 한번 싹 닦고. 오케이 저 위에 가서 사람 좀 먹읍시다. 인간버거. 저기도 인간버거. 여기도 인간버거. 아 전부 다 먹어. 인간 햄버거. 폭탄 한번 닿아주고. 아유 스쿠버가 아니지. 자 이것도 상어도 먹어주고. 지금 이제 폭탄 한 번만 닿으면은 이제 미션 끝났네. 폭탄 다섯 번 닿는 건 끝났고 이제 해저 아이템. 해저 아이템은 제가 위치를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완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위치 아마 해저 아이템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물고기 키우기라고 또 그 PC 게임이잖아요 맞죠? 그 진짜 어릴 때가 아니라 전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 초에 그 깬 것 같은데. 나이스. 아씨 미션 지금 이게 아니라 미션 그 하나 빨리 받아서 깨야 되는데. 나이스. 아 드디어 마지막 남은 미션까지 받았어요. 아 금방 깨겠다. 6분 동안 생존하기. 6분 생존은 뭐 껌이죠. 아무나 하는 거죠. 이거는 헝그리 샤크라고 배고픈 상어 게임입니다. 역시 6분 딱
6분 버티는 거는 여기서 해야 돼. 6분 버티는 거는 뭐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곳. 이곳이 명당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그냥 피가 좀 줄었네? 이렇게 상 먹어주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헝그리샷 그 한글판이에요. 이게 원투로 나뉘어져 있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헝그리샷 그 한글판입니다, 한글판. 자, 뭔가 좀 배가 고프다 싶으면은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자, 여기 딱 기다리면 되는 거죠. 좀 뭔가 피가 딱 떨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부라. 뭐야. 이거 운이 좋군.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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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공판이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슬슬 6분 될 때 다 됐는데? 6분 안 됐나 아직? 다다다단단다다다단 다다다단단다다다단 레스 레 이하 이하.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이거 선정적인 게임이니까 다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살짝 눈 감고 봐요. 청새치도 먹어주고. 자, 여기서 대기합시다. 시간 뻐기는 퀘스트가 제일 쉽다니까. 용사님 탕수육 먹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비빔만두를 먹었거든요. 비빔만두를 먹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도 시켜 먹을 때가 왔나? 뭐야 이거? 아, 이 퀘스트를 받고 나서 6분이구나. 게다가 실수로 죽었다. 아이고, 이거 6분 생존 또 언제 다 합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해? 6분 생존 또 징하에 해야겠다. 일단 요 캐릭 해서 올라가서 그냥 대기합시다. 아니, 퀘스트 완료하면 저런 식으로 그 뜨는구나. 오, 이걸로 내 조만간 또, 그 뭐지? 구글 레벨업 하겠는데요? 좋은데? 쟤 또 쟤 쓰레기 봉투 억수로 가지고 노네. 자, 자 상어 막 먹으면서. 아, 아까 상어 만난 게 진짜 대박이네. 요즘 어린애들이 더 잔인해. 사람만 안 먹으면 잔인하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저 구글 레벨이 24레벨이에요 생각외로 높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 사투리 많이 쓰나요? 별로 그 사투리 많이 쓴다는 말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뭔가 좀 표준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사투리 많이 안 쓴다고 막 그러는데. 우와! 자, 여기서 기다립시다. 그냥 딱 여기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딱 기다리다가 딱. 저기 아침밥이 지금 춤을 추고 있군요. 기다렸다가 번개처럼. 뭐야 아, 내보고 피하나 본데? 우와 됐다. 또 기다립시다. 마치 물고기처럼. 후시가 그 봉다리 그래 갖고 놀면 안 돼요. 자,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안 오네요. 딴 곳으로 좀 떠나볼까요? 이제 페리카나 치킨 몇 마리 하나 싹 먹고. 나비처럼 조용히 이동을 하다가 번개처럼 쓰! 아유! 으아! 아, 맛있다! 아, 이 맛이야! 스시롤! 아, 성대한 보너스! 아, 풍족한 만찬! 아, 뿌듯합니다. 저 정식이가 억수로 봉다리에 저 건드려요. 봉다리 괴롭히고 있어 지금. 내 쓰레기 봉다리 저 찢어지면 안 되는데. 애가 왜 이래. 난리 났어요 지금. 둘이 막 점프하고 막. 굶주림 큰일 났다 이거. 굶주리면 안 돼요. 굶주리면은 안 됩니다. 배고파요. 자, 뭐 먹어. 아무거나 먹어. 집히는 걸 먹어. 그냥 먹어. 다 먹어. 잡사. 그렇지.
카오리다! 카오리다! 카오리 피해! 아... 아니 육군 버티는 분이 생각이 힘드네 이게? 아 그냥 가만히 땡깡 부리면 안되겠다. 아 뭘 해야겠어. 내가 그 생각도 못했네. 가오리. 아 가오리 하 마음에 안들어요. 하 가오리 가오리가 3분이 지나고 그는 다시 퀘스트를 진입했다. 아유 퀘스트 이게 이렇게 오래 할게 아닌데 이게 퀘스트 쉬운 퀘스트인데 이거. 아 6분 그냥 버티는건데. 아 물이나 한잔 합시다. 이거 모바일 게임이에요 여러분. 방금 열받았습니다. 좀 체력이 줄었으니까 뭔가 다 먹어요. 디너 데이. 헝그리 샤프 와이파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그냥 먹어도 돼요. 아 그냥 먹는단다. 그냥 하면 돼요. 녹방 먹방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더욱더 즐거운 먹방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간만에 많이 먹었어. 다음부터 그냥 소식으로 먹어야지. 아유 오늘 간만에 특히 그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우. 자 일단은 급 연회 간식 공여. 자, 또 기다립시다. 체력 아 체력이 캠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는 괜찮죠?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좀 안락하죠? 여기 뭐 빈자리라서 여기는 아예 빈자리예요. 여기 완전 그냥 공허해요. 두둔 두둔 펠리칸. 아 사람 먹어야겠다. 지금 피가 너무 없어요. 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 피 따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일단 뭐 먹어야 돼.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피 따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원래 이렇게 빨리 피가 딸랐나? 자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질 것 같다. 어, 상어. 어, 내가 너무 놀랐네. 어, 깜짝 놀랐어요. 뭐 깜짝 파티인 줄 알았네. 자, 불량식품. 저것도 이렇게 하면은, 부서지기 싶은데, 원래는. 원래는 부서져야 되는데. 어,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궁. 어때, 공포스럽지? 너에게 공포의 일격을 간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렸대, 병치라. 너무 잔인했군요. 정신차리자 병진아. 병진아 이성을 잃으면 안돼. 병진아 너 순간 진짜 상어가 된 줄 알았어. 너는 순간 정말 상어였어. 자 피사의 사탑. 아, 뭔가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니까 뭔가 시간도 잘 보고 괜찮네요. 성대한 보너스. 잘 피해 갑시다. 깨지고 도망갈 때 진짜 빨리 도망가는데요? 수영 선수인 줄 알았네. 어, 잠깐만요. 우와! 직접 찾아가서 먹는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상인이에요,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정상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좀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볼까? 풍족한 만찬. 바라던 바다. 자, 잘 피해주고, 좋아요.
사람 한번 상놓으려. 아, 골드러시!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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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그럴 때 소리가 착 에이. 아, 내 순간 채팅창 보다가 그냥 연속으로 몇 번이나 물렸는지 모르겠네. 아이씨, 이번엔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오, 이게 웬 덤이야. 아, 페리칸. 아, 페리칸. 어, 설마. 잠깐만요. 양, 오씨. 양미. 자, 일단 공중에 있는 어부들부터. 어부들부터 좀 먹고. 어부가 피가 또 잘 차요. 야미. 아우, 야미. 와우, 야미. 아. 다 부서져 갑니다. 와. 강하게 한 방! 라스트 한 방으로 부셔버리겠습니다. 무섭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맵이 한정적이에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적인 게임 좋아하는 그런 아이. 아, 시원하게 먹고 있습니다. 좋아요. 풍족한 바다. 어이, 뭐예요? 자식, 가오리 저거, 저거 엄청, 나한테 엄청 막 빠스닥하이구네, 이거. 아, 6분, 6분, 6분. 마지막 퀘스트를 깨면서, 진짜 마지막 퀘스트. 특급 미션 2. 5만 점 이상 포인트 받기. 아, 포인트 받기. 아유, 지금이 2만 점인데. 2만 점에서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포인트를. 아씨, 7만 점을 찍으란 건가, 그러면? 7만 점을 왜 찍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에이. 5만 점 찍을까? 뭐? 뭐야? 어, 진짜 놀랐는데? 아니야. 아니, 아까 좀 무슨 참 표현하기 참 그런 모양처럼 생겼네요.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 뭔가 성스럽게 생겼어. 그리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눈 발사될 뻔했어요 방금. 방금 뭔가 얘를 삼켜서 그냥 통째로 흔적도 없었어요. 너무 컸는데? 돌덩어리처럼 생겼고. 맞아요, 마치 돌과 같았습니다. 이거 헝그리샤크예요. 헝그리샤크 한글판 업데이트 돼서 그런지 매우 강력한 애들이 날뛰네요. 오늘 진짜 당황스럽네. 오늘 진짜 너무 아니, 네, 그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셉니다. 원래 옛날엔 그런 애가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센 애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아, 미니맵으로 좀 안전지대 위주로 할게요. 오늘 깜짝 놀랐다. 와, 게임하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은 또 처음이네. 풍족한 반찬. 이렇게 잡사. 특급 연회. 좋아서. 초대형 보시. 또롱똥똥똥. 어, 골 들어와, 씨. 오, 막 먹어. 먹고 싶은 것을 막 먹어. 아, 좋아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아, 지금 세배다. 아, 지금. 오, 그래도 지금 빠르게 2만 점 찍었어요. 역시 골 들어와, 씨. 좋아요. 점수 빨리 찍죠? 이게 그 콤보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 뭐지? 우연치 않게 골동품 상자 발견. 나이스 게이드. 자, 깔끔하게 먹는 그런 식습관. 깨끗하게 먹는 식습관. 병진이의 먹방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황소상어? 아까 그 상어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큰 상어, 돌상어. 스톤샤크. 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 특히 그게 갑자기 나타나서 날 한 입으로 삼켰을 때 그 공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상어도 먹어가면서. 오우, 저 스쿼 나이프 공격. 저 건방지게 말이야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이프 공격을 했어. 자, 풍족한 만찬. 오우,
퀘스트 깼어요. 야 마지막 이벤트 아 마지막 퀘스트까지 딱 깨면서 야 병진이 점수만 10만 점 돌파하려고 그랬네 갑자기. 와 야 지금 경기 난리 난데 지금 12만 점 갑자기 뭐 뻥뻥뻥 뛰네요. 이야 이거 대단한데. 오 원래 저런 것도 옛날에 없었거든요. 저 상어 타고 다니는 저런 거 굉장하네. 전 미더덕 껍질까지 다 먹는데 근데 그 미더덕 껍질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몰랐는데 저도 그거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럼 뭐 인터넷에서 또 딱 하는데. 어, 나 방금 또 뭐 봤어. 나 방금 또 뭔가 나쁜 거 봤어요. 정신건강에 나쁜 거 하나 봤습니다. 자. 아, 일단 그래도 오늘 모든 퀘스트 다 깼고 10만 점까지 넘겼으니까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겠죠? 짠! 짜! 너! 너! 방금 허리 멍디 다 부러질 뻔다. 방금 허리 멍디 다 부러질 뻔다. 방금 허리 멍디 다 부러질 뻔다. 아,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다. 폭탄 아닙니까, 저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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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 밑에 저거 드론 거 뭡니까?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 큰 상어도 먹을 수 있나? 먹었어요! 먹었어요! 26만 점! 26만 점! 26만 점! 난리 났어, 지금 병신 뭐 다 먹는다! 잡사, 잡사, 잡사! 우와! 야, 이 세상 이 쪼매란 캐릭터로 지금 6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26만 점을. 해류! 해류! 아, 이쪽으로 갈 수가 없네요. 해류가 너무 강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반대쪽으로 돌아갑시다. 오. 아, 더 큰 상어가 필요해. 아, 저는 너무 작아서. 오유 다랑어 참치. 아니 이것은 참치 4배살. 아, 참치 덩어리. 동원 참치. 좋아요. 짱구 고니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아유 빵. 아이고. 근데 이렇게 뭐 설명 같은 거 나오네. 어 근데 이번에 뭐 포인트 뭐 실컷 쌓았다. 큰일 났다 이거. 아까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스쿠버 간식. 아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어. 펭귄 있는 맵 어떻게 가요? 펭귄 있는 맵은 여기 어디 있지? 여기일 겁니다. 여기쯤에 가시면 있어요. 하루 추석 체크하는 데 있잖아요. 요 근처인데 미니맵 보시면 혹시 아시나요? 여기입니다, 여기. 어! 맞아요, 제가 말한 게, 저는 이제까지 얘가 제일 센 상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보다 더 센 상어가 있었었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헝그리 샤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광고는. 떼거지로 등장했다. 와우 눈동자가 많이 크다. 오 썩 좋진 않다. 이것도 백방 현질 게임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여러분 현질하세요. 뭐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돈 줘 게임. 이번 브랜드는 처음 듣는데 상당히 잡 브랜드인 거 아니에요. 현질 게임. 현질 게임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청상아리. 아. 이제, 여기, 이 청상아리 퀘스트는 다 깼기 때문에, 다음 상어, 귀상어, 뱀상어, 대백상어.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엄청난 현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귀상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짱구 권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